신이다. 와 진짜 대박 플라이밍. 자 오늘 역사적인 영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솔 언니가 결혼을 합니다. 플라이밍. 이번에 저희의 시점에서 다솔 언니의 어떤 결혼을 저희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스페셜 미션이 있죠. 저희가 다솔 언니 결혼식에서 축가를 하기로 했잖아요. 안뱅과 함께. 일단 우리 블라이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샤인. 선샤인 땀바다이 밀레와 띠하리 마하기 아메라. 첫 라이브 공연 다솔 언니 결혼식에서 하고요. 결혼식에서 하고요. 그리고 다솔 언니를 위해서 그 10cm 노래를 개사를 해서 봄이 동냐죠.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완전 다솔 언니 스토리에 맞춰서 개사한 것도 찍어뒀는데 서로 약간 너무 닭살 돋아서 분했던 그런 가사로 개사해가지고 둘이 그렇게 해도 좋냐 닭살 커플들 막 이런 거 있잖아. 가사 한번 읽어봐. 그 읽어보자 한번. 나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매일 밤 이어지는 통화. 태연아. 아. 하자 하자.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그렇게. 진짜 맨날 그렇게 통화해. 오늘 진짜 몰라. 나 내가 웃을 것 같아 이거 여기서. 태연아. 아. 자기는 사랑한 것처럼. 선샤인을 부르기 전에 우리 글라이머 분들의. 저희는 이렇게 축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솔 언니의 브라이덜 샤워도 남아있어서 이제 그것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테니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다솔 언니의 브라이덜 샤워 날입니다. 오늘 예림이와 형현 언니가 오늘 3시부터 아주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우리가 꾸민 거 맞아? 맞아, 이거 뭐야, 몰라. 나 다솔 언니 긴가마. 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울었다. 이게 뭐야? 됐어, 됐어, 여기 됐어. 우리 준비됐어? 하나, 둘, 셋, 하나. 결혼식을 맞아서 테디 블레이크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미국 브랜드인데 실제로 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메고 퀄리티 백을 갖고 싶을 때 구매하는 브랜드더라고요. 하객 룩에 매치하기 정말 딱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요. 제가 선택한 백은 벨라 비텔로라는 이름의 백이고요. 옆에 보면 이렇게 똑딱이가 있거든요. 똑딱이를 열면 진짜 엄청 커져요. 파우치들이 이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수납도 좋습니다. 아 퀄리티가 그리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맞아 이렇게 왜 이런 게 되게 좋고. 자 제가 고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트 크로코 15인치라는 건데 이거를 청바지에 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캐주얼한데도 들기 좋은 컬러고 비즈니스룩에도 좋은 들기 좋은 컬러. 잘 골랐네. 어떻게 딱 제이드 같은 거 골랐대? 이제 다솔 언니가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백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기기 파멜라토 골드 카멜 브라운 색깔입니다. 뒤에 이걸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오. 확장할 수 있네 이것도. 이런 게 되게 디테일이 잘 돼 있다. 진짜. 여러분들도 뭐 그냥 특별한 일 있을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결혼식 당일날 풀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자 여러분 지금 새벽 5시인데 야 짐이 샵에 가가지고 화장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떨리냐고요? 하나도 안 떨려요. 왜냐면 아직 정신이 없기 때문에. 머리 메이크했습니다. 와 저희 다솔 언니 결혼식에 왔습니다. 축가로 우리 민트 앤 베이지로 맞췄어요. 심정이 어떤가요? 오늘의 미션, 투데이스 미션은 울지 않기야. 어머 어떡해. 우리 울면 안 돼, 목 잠겨. 너무 떨려가지고 노래하기도 전에 토하면 어떡하냐. 아 지금 미치겠네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이런 데서 결혼하다니 다솔 언니 너무. 다솔 언니랑 그럼 사진 찍고 올까? 저희는 지금 신부님이랑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머 미쳤다. 만 사람이야. 너무 예뻐. 헤이. 다들 마이크 차고 있는 거 많이 봐. 방송인들 봐. 하이. 여기로 왔다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축가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리허설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거의 본 공연 아니야? 너무 떨려가지고 노래하기도 전에 토하면 어떡하냐.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Sunshine, don't be shy. 힘들 때 쓰다던 놀이터 그네. 나 울 것 같아. 투데이's 미션은 울지 않기야. 울지 않기야. 아, 혼나겠다. 진정해. 그러면 안 돼. 잠깐만. 지훈아 입장. 자 이제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화사한 신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여신이다. 아이고 울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냄새를 담아 혼인을 서약하는 순서입니다. 말레이시아에게 궁금해하는 남성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겠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인기가 어떤지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덕담이야? 우리 가자. 화이팅!
다음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줄 축하 후배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여행하고 촬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솔 언니 결혼 소식을 아셨을 때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샤인을 부르기 전에 우리 블라이머 분들의 댓글을 읽을 거랍니다.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런 블라이미 언니들의 첫 영상을 본 게 어제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네요. 마치 내 친언니가 결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침내 다솔 언니가 언니만의 왕장님을 찾은 것 같은데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사랑과 행복과 건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말레이시아로 여행 오신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할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축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저희가 무려 앨범을 낸 선샤인이라는 곡인데 10cm의 봄이 좋냐를 개사를 해봤는데요. 특별한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살아라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마다 신랑분이 신부분의 볼에 뽀뽀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몇 번의 뽀뽀를 하게 될지. 네. 출장 떠난 말레이시아 매일 밤 이어지는 통화. 태영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다 같이 놀자. 우리 친구들도 잊지는 마. 두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게. 둘이 그렇게도 좋냐? 닭살 커플아. 닭살 커플아. 예쁘게 살아라. 하세요. 제가 블라이미를 나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솔 언니에게 급작스럽게 영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어글거리지만 다솔 언니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누구보다 바래왔어. 태영님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볼 때 언니가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래도 또 좋은 분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제 또 신혼여행 돌아와서 열심히 영상 만들자. 재밌게 놀고 와.